아 시끄러. 손님 사람이 없어. 아, 좀 더 들어오고 해도. 아, 그래도 지금 11명 들어오고 싶어. 5초만 더, 5초만 더. 아, 2000만 들어오고, 2000만 들어오고. 그때까지? 아, 이거 아파. 정동이에요, 정동. 내가 나도 이거 한번 해야 돼. 아, 그냥 좀. 아직 5000분도 안 됐어요? 1000명 오시면 하자. 지금 300. 네, 금방 오실 거예요. 한 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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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왔으니까 막 동생들 밥을 사주고 싶어. 언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곧 됐다 곧 됐다. 조금만 올렸어. 진짜? 야 너네도 뒤에 열어줘. 아 맞다. 이제는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먹었어요. 계속 쩝쩝대고 있어요. 입이 아파요. 오케이 지치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정상. 요즘 쩝쩝 예 요즘 쩝쩝 정확했어. 방금 굉장히 정확했어.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 소리 줄게. Sorry 화음 방금 모니터는 괜찮았는데. 오케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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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진짜 7명에서 아, 오케이 위에 있는 것부터. 네.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을 마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 그 생각,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동안 솔직히. 고 나오기 전에 스포를 엄청 했잖아. 맞아요. 맨날 이거 계속 이런 거 하고 맨날 진짜 아 우리 가자 렛츠고 이런 거 했는데 드디어 가. 오늘 진짜 공개됐어요. 너무 맞아요. 나이스. 근데요 여러분 좋죠? 우리가 네, 좋아요. 스포를 하나 잘못했어요. 뭐가? 가자가 아니라 가자가 아니라 하자였어요. 가자. 사실 그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우리를 몰랐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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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지막 전날까지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네. 오늘 뮤비 다시 보면서 오늘 안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 오늘 사실 그 M카 그렇죠? M카에서 사실 촬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막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여러분도 아 그리고 아직 안 나온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오늘 그리고 나온 영상 중에 또 기가 막힌 또 이제 도깨비 역할을 한 아, 한번 봐야죠. 한번 봐야죠. 왜 또 몰랐어? 빰빰빰빰빰 왜 또 몰랐어? 아 방금 그거 한 거야? 그 OST? 네 박지성 얘들아 그래서 좀 얘기해보자. 오늘 오랜만에 좀 컴백하고 첫 방한 건데 어땠어? 재민이가 한번 한마디 하자. 재민이가 오랜만인데 일단 맞아요. 시즌이가 제일 좋았어요. 아 오케이 시즌이는 저의 행복입니다.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와! 아 근데 좀 와, 약간 수도 또 약간 아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제가 이거 막 진짜 실제로 방송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쉬면 이때 동안 쭉 쉬었다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확실히 방송국으로 가니까 예전보다는 그때 예전에 취임검 했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약간 저도 느꼈는데 좀 더 아 일상 습관이 나왔어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형들이 얘기할 때 지어서 지성이 괜찮아요.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진지한 분위기 더 내가야 되잖아. 맞아. 빨리 끝내고 싶어. 얘기해. 빨리 끝내고 싶어. 재민이에서 아 그래서 그 촬영을 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는 더 어려워졌다고 해야 되나? 카메라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전엔 좀 잘 외워지던 멘트도 오늘은 좀 긴장해서 잘 안 외워지고 많이 늙었구나. 아니 근데 늙었어. 근데 그 사실 그 뭐 오늘 사전 녹화나 생방에 오신 팬분들이 응원이 너무 힘차서 저희가 할 수 있었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좀 새로운 컨셉이어서. 너뿐만 아니라 우리 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이 첫 방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부족한 모습을 내일 더 잘할 수 있고. 아쉬웠어. 네. 지성이가 내일 더 머리를 휘날리긴다고 해서. 맞아요. 아, 언니 근데 아 오늘 너무 아쉬웠어 솔직히. 왜? 유비 때는 완전 완전 이때 이제. 아, 그 무대 때 너무 약간 적응 안 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약간 이렇게밖에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멋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내일 하면 되지 뭐. 천란 어땠어? 네, 제가 너무 우리도 그 드림 오랜만에 컴백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오케이. That was good. 사실 이 고 안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아닌데요? 나만 아닌데? 일단 솔직히 다 인정하자. 솔직히 힘들었어. 솔직히 이때까지 했던 안무 중에서 가장 힘든데 이게 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 이게 나나나 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나나 이렇게 들려서 힘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솔직히 그리고 또 고 하면은 안무에서 그 나나나 이 부분이 거의 포인트 안무를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게 뭐 사준호가 또 오시면은 같이 이거 해주세요. 오이 이거 오이 팝 이거 솔직히 쉽다. 아, 이거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려줘. 원 투 쓰리 포 위로 아래 팝. 오케이 이 그대로 거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뭐지? 뭐였지? 그 제가 어제 사실 그 드림 고 응원법 있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나 그걸 봤는데? 봤어? 어떻게 봤어? 그거 올라왔잖아요. 맞지? 올라왔어요. 공식으로 올라왔어. 어 알고 있지 당연히. 어. 봤지 봤지. 다들 봤지. 아, 봤잖아. 네. 어. 아 그거. 안 봤어? 근데 왜? 아 그게 딱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계속 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느 정도 이제 팬분들이 어디를 할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팬분들이 원래 처음에 저희 이름 한 명씩 다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쪽 없어서. 아 맞아. 그 처음에 인트로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엑소맨에 보면 뭐 막 딴딴딴 이 엑소 다 하는데 어. 노래가 딱 이제 첫 벌스가 시작하고 하는데 약간 팬분들이 안 해줬다는 거 왜 안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팬분들이 약간 숙지가 좀 어려웠나 봐. 아 그러니까 네가 그 공식 페이지에 그게 있었는데 오늘 안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일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사실 나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마디로 일단 한마디로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응원이 너무 좋았다. 오늘 응원 너무 좋아. 결론은 내일도 더 좋게. 내일부터 우리랑 팬이랑 다 같이 더 잘하는 거죠. 지성이도 내일 머리 더 혼나고. 맞습니다. 팬들 내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더 열심히 하고. 괜찮아 이거. 필요 없어. 사실 이거 그냥 자유예요. 그냥 디테일. 샤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또 굉장히 지금 NCT 2018이라는 그 앨범 때문에 계속 처음에는 보스가 나오고 그리고 베이비 돈스 나오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127 형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게 NCT 2018 쇼케이스에도 나오는데 사실 이 쇼케이스가 쇼케이스. 내일까지만이 오늘까지 오케이 오늘까지만입니다 형. 오늘까지 진짜 오랜만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해체리가 제대로 네 오늘까지 응모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응모하셔야 다음 주에 저희를 만나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만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 컴백했는데 그 넥스트 위크에 터치가 떴잖아요. 릴리지 형들. 분명히 나 여기 있는데 넥스트 위크에 내 사진이. NCT이기 때문에 갑자기 NCT이기 때문에 마크 역시 NCT. 마크 형은 보스 때도 넥스트 위크 드림 때도 넥스트 위크 릴리지. 마크 형 잘하니까 뭐. 왜 이래? 너무 다르잖아. 내 동생들의 마크 사랑주고 싶어. 언제? What time? 맨날 언제? 아, 이 지금 얘기해봐. 언제 살 거야?
사줄 수 있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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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사줄까? 미루지 말고 내일 가자. 내일! 내일! 아 근데 뭐 하나 가면 뭐 스시 이러잖아. 스시. 아, 참치 스시. 한우 어때? 한우. 치킨은 괜찮고. 아, 아무튼.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첫방도 첫방이지만 아직 우리가 음원, 아 뭐래, 음원이랑 음반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뮤직비디오 뿐인데 저번에 보니까 뮤직비디오 그 조회수도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땡큐. 저도 정말 열심히 갔거든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갔어요. 팬분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게 해찬이 손에 반창고야? 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는 없네요. 나도 아 잠깐 뺐어. 저는 근데 동생이 뜯어버렸어. 아 이것도 있어. 우리 여기다 붙였잖아. 여기도 붙였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저희 마지막 안무 5, 6, 7, 8 할 때 이거 나와 위에서 이렇게 딱 여기도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 마지막 동작 때문이야? 네. 야 맞아요. 나 근데 오른쪽에 했었었는데 아까. 손에 하는 거. 역시. 이거 아직 있는 사람. 이거 아직 있는 사람. 나도 역시 마크야. 아 코나. 나 몰랐어.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깨알 포인트. 뭐 노란색 어떻게 주황색 무슨 글자? X야. 플러스야? X야? 곱하기야?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제노 목 짱 길다. 목 짱 길다? 짱 길다. 제노는 목이 긴 게 들고. 아니라 머리가 작은 거야. 오케이. 재민이 무릎 안 시리니 내가 봤는데 다시. 오 차가워. 지성이가 차가워. 손으로 덮어줘. 지성이 손이라면 춥네. 지성이 손이 더 추운 거 아니야? 아니야 지성이 훨씬 따뜻해. 재민이 왜 이렇게 춥지? 야, 야 그러면은 우리 야 그런 거 할까? 오랜만에 뭐예요? 야자 타임? 일곱? 야 솔직히 평소도 야자 타임 어 일곱은 솔직히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했잖아요. 네. 첫방 새로운 컨셉 또 뭐 일곱에서 또 새로 나온 곡 이렇기 때문에 첫방 뭐 이행시 같은 거 할까? 아 진짜 진짜 진행병 분위기가 아 진짜 그만합시다. 아 역시 MC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으로 응준이 역시 MC 아 역시 MC 마지막 MC 아 역시 MC 아 진짜 야 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렛츠 고 끝나지 않는 이행이 자 뭘로 할까요? 첫방 해찬이 첫! 자 마크 형 첫! 해찬이 첫! 내가 떨려 그러면 우리 둘이 가위가위에서 내가 봤을 때 아, 뭐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진팀 순서를 이렇게 쭉 오기 어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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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어때? 아니 근데 중간으로 안 되잖아 이렇게 첫방 너무 축하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긴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좋아요? 이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아니 너 순서 이래 순서 그러니까 진 사람부터 이렇게 온다 혼자 형 형이 졌으면 이쪽부터 오케이 괜찮냐 오래 지금 서로 다른데 아 네가 아까 순서 얘기한 거래 내 미안 내 머릿속에 시즌 안 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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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스 누구부터 해 나부터 아니 이렇게 걸어 아 형이 정해 이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게 오케이 자, 첫 방송 첫 방송 너무 축하해 첫방 너무 축하해 첫방 방구 끼지 말고 첫방 방구 끼지 마 말고 너무 냄새 나니까 야 잠깐만 자 아니 왜냐고 아들아 하지 마 너 아니 계속해봐 괜찮아 괜찮아 재밌어 첫방 방 끼지 말고 너무 냄새나니까 뭐 무서우니까 첫방 너무 축하해 첫방 방귀 냄새 뭐라고 방 끼지 말고 냄새나니까 무서우니까 축 너무 축 저기 아무리 무서우니까 아 어렵다 잠깐만 할 수 있어 방귀가 망쳤어 아니 솔직히 망친 게 난 이쪽일 줄 알았는데 너무 바로 망쳤어 방귀가 망쳤어 아니 방귀로 아니 외국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이 방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 야 솔직히 공감 그죠 솔직히 근데 컨넥스 아 일단 빨리 끝내자 빨리 축
오케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축하해. 오이 막장 됐어? 하. 그럼 난 되자. 하. 첫방 방 웃기지 마. 방 첫방 방 웃기지 말고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축하해. 야 철러 철러 지금 왜 굉장히 막장 됐으니까 아무거나 해. 어 아무거나 해야 돼. 기대할게. 하 아무거나 해야 돼 지금. 엄청 막장 됐어. 어차피 마무리는 해체해야 돼. 하면 안 돼. Hello, my name is 해찬. 야, 진짜 막장이다. 제대로 막장이다. Hello, my name is 해찬. Hello. 잘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솔직히 이거는 막장 맛이. 막현 때문에. 아 막현 때문에. 첫번 너무 축하해 봐. 시작이 너무 이상해. 솔직히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고맙다. 이거대 NCT 드림 첫번 더러. 더러? 아 더러. 더러. 왜 더러비요? The love? NCT 드림 더러비라고. Love. The love. NCT 드림은 사랑이라고. 그럼 is love지. 와, 야 태연아 이거 많이 했잖아. 아니 말이 안 돼 방금. 와 레전드 찍었다 이거. 와, 어 이거 레전드 찍었어. 해찬이가. 아니, 아니 솔직히 이거 굉장히 오해하실 수도 있어. NCT Dream The Love 이거랑 NCT Dream Is Love 엄청 달라. 아 캐나다. 캐나다. 캐 러브 NCT Dream Love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 한국에서는 더 러브 붙여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Here is Korea, man. NCT Dream The Love. Don't forget, okay? NCT, okay. 역시 해찬이야. NCT Dream. 시즌 2들. 티 마실래요? 드림과 함께. 오. NCT Dream. 네. 그럼 림을 림으로 바꿔. 오케이. 그렇죠. 너의 막내가. 아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아, 무슨 여기서 막혀. 뭐라 해야 되지? 드림과 함께. 드림과 함께. 임과 함께. 임과 함께. 이쪽에서 자꾸 막장 그래. 엔시티 드림 시즌 더더더더야 시즌이들. 시즌이들. 더더더더. 티 마실래요? 형 형 뭐 했어요? 티 마실래요? 이게 서울에 가면 게임이야? 마셔야죠. 어? 팀 마시니까 팀 마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팀과 함께 팀 마실래요가 아니라 팀 하실래요. 이시영 오면 아, 팀 하실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 팀 얘 지금 팀 하실래요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팀 하실래요. 뭐야? 아 진짜. 왼쪽 불렀어. 어 미치겠다 진짜. 야 오진아 가만히 있어. 전라가 이런 거야. 아니, 아니 티마실려가 아니야. 티 마실려. 진짜 그래서 나 어 지금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케이. 뭐야? 아 진짜 괜찮아 파이팅. 러브 좀 어렵다. 러브 라이 그렇게 해줘. 러브 해줘. 러브. 러브 라이. 아. 괜찮아. 반대 순서 반대쪽으로. 아, 그 다시 한번 할까? 미안해.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아니야, 솔직히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짜 삼형씨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 치현씨. 아니야, 팬분들께서는 재밌으셨을 거야. 아니, 근데 일단 확실히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내가. 아니, 좀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많은 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뭐 마시냐고. 아, 저희만 먹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우유. 우유 마시고 있어요. 아 사실 이 모든 게 약간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되게 이게 음료수를 받아 음료수를 저희가 마시고 있는데 딱 우리 그 방 제목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이어져가지고 티 마시네요 같이 왔어요. 와 아 재밌다. 재밌다 진짜. 아 일단 쩝쩝짭에 그대 설명해야죠. 아 쩝쩝짭이면. 그러면 정확한 발음으로 바로 할게. 요즘 쩝쩝짭해. 그럼 쩝쩝짭 버전으로. 요즘 쩝쩝짭. 쩝쩝파 털어주자 파이팅 해주시죠. 그리고 팬분들 중에 솔직히 우리 구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파이팅을 할 때 우리 항상 그 백스테이지 산옥할 때는 맨날 백스테이지에서 하고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그냥 아예 무대에 사는 무대에 올라가서 형이 그게 요 드림을 좀 팬분들이랑 다 오! 오, 괜찮다. 훨씬 이게 커지잖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진이 분들과 함께 좀 해볼까? 혼자 집에 여러분들 집에서 쩔어 쩔어 엄마가 들어와서 야 진짜 아니 좋아 좋아 이렇게 이러면 어때 어때 괜찮잖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여러분 쩔어 주셔 화이팅을 같이 외쳐주시면 안 되는데 포인트는 제가 요 드림을 하는 그 느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야, 줄, 자, 야,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딱 하나만 하고 오늘은 군대 들어갈게요. 요, 줄, 자, 야! 진짜 과연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을 거 같아. 진짜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 생쇼 우리. 우리 혼자서 하셨어. 하셨어. 그럼 안 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제부터 삼각할 때 다 이렇게 하면 근데 아무도 안 하는 벌써 다 같이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저희 고 오늘 첫 방이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 와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곱 명에서 위에까지도 오늘 정말 완벽한 정말 첫 방이었던 것 같고 내일도 그리고 그 내일 모레도 오늘 이번 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있다. 이따? 이따 더 하고 싶다. 이따 두시 이따 두시 이따 내일 뮤뱅 우리 다시 MC. 만나자 이따 뮤뱅 거기서 오케이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5, 6, 7 이따 뮤뱅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